늦은 시간에 저는 운동하고 피아노 연습하다가 아마 졸리실 거예요. 내 나이 뭐저 지금 여기 건우한테 얘기해서 피아노 연습 좀 한다고 해서 들어왔어요. 운동하고 씻고 아니요, 곡 만든 게 아니고 저 그냥 피아노 연습하러 왔는데. 잠깐 연습하다가, 아, 지금 여기, 여기, 마침, 운동하고, 막 가만히 있다가, 아, 너무 생각 많아지는 것 같아서, 아, 맞다.
건우방에 피아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내려왔어. 근데 이걸 그냥 치기에는 건우한테 건우 건 건우 피아노니까 미안해가지고 건우한테 연락을 했어요. 건우야 혹시다 너 건반 좀 연습해도 돼?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건우 거 좀 연습하다가 근데 건반이 너무 좋아서 Every day, every night Kimi o, Kimi o motte bakari de Soni kanari so nanda조금 끊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건우가 저보다 더 잘 칠걸요? 전 잘 못 쳐요. 끊기네. 네, 어쩔 수 없어요. 멈추는 거는. 그래서
예슬 들어와 빨리. 저 이제 갈 건데 예슬이라는 분은 참 아쉽네요. 제가 자기 전에 그래도 좀 들려드리려고 한 건데 못 듣고 가시겠네. 그래도 아 모르겠어. 그 여기서는 방음이 잘 돼서 제가 노래하는 거를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뭔가 아직은 좀 눈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 할 때 피아노는 작게 살살 치면 되니까. 그래서 뭐 한국 버전으로 하면은 약간 이런 거지. 약속은 이토츠다케로 러브레터 이런 식으로 이미 날아와 가르듯이 이렇게 막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내가 너무 자연스러워 자유로워. 야쿠소쿠 도츠다케로 러브레타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김이 날아와 가르듯이 지때 오모이테노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요. 막 노래 크게 할 수 있으니까. 12시에 가야지. 나도 잘 거야. 내일 저도 바빠요. 근데 제가 일본에서 뛰었잖아요. 다르더라고. 이거 아는 사람? 뭐야? 역시 피아노 안 배운 티 팍팍 나죠? 지금 한 2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. 2시간 넘게 지금 계속했어. 지쳤어 조금. 지쳤어요 지쳐 유난히도 시린 오늘은 흘렸다. 라이브 2시간이 아니고요. 제가 피아노 이 건반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연습한 거예요.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10시? 아까 전에 제가 운동하고 들어온 시간이 몇 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앉아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한지 모르겠어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한 것 같아요. 연습을. 이 터치감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 이거 했었죠, 여러분들. 내일부터 피아노 치신다고? 피아노 재밌어요. 처음에 저는 피아노를
뭐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갔을 때 진짜 인내심 싸움이거든요. 아, 난 이거를 완곡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야 돼.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수백 번 와요. 수백 번. 근데 딱 내가 그거를 연결하고 있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오면은 갑자기 거기에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. 피아노 아마 악기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진짜로 처음에는 페달 이런 것도 안 알려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제 노래를 배운다고 치면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없으면 나 혼자 잘해 보이고 싶으니까 여기에 페달을 밟아봐.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.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. 아까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페달을 나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몰래 밟아. 그러고 나서 이런다? 오. 이게 밟고 안 밟고가 다르거든요. 오, 막 좋아. 벌써 이거 조금밖에 페달 한번 밟아봤다고 되게 좋아해. 오,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거 밟고 또 좋아해. 그러면은 이 똑같은 거를 반복을 진짜 수백 번 해요. 막 처음에는 잘 안 되죠. 그러면 내가 너무 이 편을 세게 치고 있어. 막 이렇게 세게 쳐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노래도 같이 이제 피아노 안 칠 때는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걸 잘 치고 싶으니까. 이게 듣고 있다 보면은 내 목소리는 이제 잘 안 들리게 돼요. 그러면은 이렇게 피아노 소리만 가만히 들리거든요. 막 내 머릿속에서 뭔가.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 힘을 빼고 치고 있고 안 빼고 치고 있는 쳐다 보면은 근데 건우꺼 너무 좋다. 이거 건반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거는 이런 건반보다는 되게 완전 그냥 연습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게 이 건반 자체 무게가 달라요. 이렇게 눌렀을 때 돌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오 이렇게 어 이거면은 얘는 오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은 거. 그래서 이거 피아노 소리가 뭔가 슬픈 것 같아. 뭔가 슬퍼요. 이거 그거예요. 이거 키보드예요. 이거 악기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어. 뭐 기타도 있고 보컬 코러스도 있네요. 이렇게 아니네. 아 페이보릿 하면 안 돼. 이렇게 이렇게도 기타도 있네요. 건우는 곡 만드는 거를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
이런 게 있더라고. 거는 이게 되던데요? 봐보세요. 녹음을 눌러. 이게 뭐 빰빰빰빰 이거 버를 드럼으로 바꾸고 내가 이거를 처음 해봐서 근데 안 하는 걸로 할게요. 거는 기계여가지고 사바나에 온 것 같네요. 약 올리는 것 같죠? 약 올리는 거 아까 뭐야? 이거야? 저 갈게요, 여러분들. 심심했나봐요, 저도. 안녕히 주무세요.